저도 매를 들기 때문에 준우한테 근데 그거 있어요. 매를 딱 들었을 때 자기가 물어봐야 됩니다. 자명해? 진짜 이게 준우와 나 모두를 위한 거야? 근데 화가 나서 매를 드시면 폭행을 하는 거죠. 폭행하고 있다고 느껴지시면 찜찜하실 거예요. 그쵸? 또 내가 기분 좋은 날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기분 나쁜 날은 과하게 내가 때리고 있다. 이건 내 문제잖아요, 지금. 저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막 개입되고 있으면 자명하지 않죠. 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지금 분노에 지배되고 있는가? 아니면 이 아이의 인생에 적절한 카르마의 변수를 주기 위해서 매를 들었는가? 이걸 좀 스스로 이 자명한지 물어보시면 좀더 중을 잡지 않으실까 합니다. 웬만하면 말로 해야죠. 그런데 또그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매를 들어야 할 때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. 다만 자기가 스스로 아 이거는 내가 문제가 있다.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까지 같이 끼어들면 내가 분노에 못 이겨서 이러고 있다. 우리 보통 이러죠. 애야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단다. 무시해요. 나를 무시해? 하고 그때 체벌의 목표는 뭐죠? 날 무시하지 마라 이거죠. 목적이 이미 바뀌었잖아요. 그럼 보살은 바로 알겠죠. 이거는 아니다. 이건 부정적인 카르마를 낳겠죠.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수가 없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그 수를 썼을 때 그게 용납될 여지가 있는 거지. 이거는 내 분노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할 목적으로 힘을 쓰고 있다. 이건 전형적인 폭행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하시다가, 아, 이제는 이 친구랑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있다 하는 여지만 있으면 어떻게든 말로 해결해야죠. 이걸, 우리도 체벌당해서 싫었으니까 안 하는 게 맞겠죠. 하지만 정말 이 친구를 위해 부득이할 때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. 정말 자명하지 않은 체벌은 반드시 나쁜 과보를 낳을 거다. 요거를 좀 명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. 저부터 그렇게 늘 보는데, 저도 찜찜할 때가 있어요. 아, 이거는 이제 제가 열받아 있다라고 느껴질 때는 이제 빨리 멈추죠. 그건 아니니까. 그래서 그때는, 제가 막 사과도 하고 그래요. 준호한테. 아, 이거는 아빠가 너무한 것 같아. 그래서 아이들이 참 고마운 게또 바로 아이들이 용서해주고 껴안아주고 합니다. 또 고마운 줄도 알아야죠. 그쵸? 아니, 어른이 분노를 못 이기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철이 없는 거죠. 준우가 더 어른스럽고 그럴 때가 있죠. 그러니까 이게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깨어서 계속 살아가는 게 육바라밀의 길이고 보살도니까 늘 깨어서 그때그때 찜찜하지 않게 자명한 쪽으로 향해 가겠다는 각오만 있으시다면 어려운 문제도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. 예.